자자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 vs 슬렌더맨. 오늘은 으스스한 모드로 좀 준비했어요. 휴지 채널에서도 예전에 많이 등장했었던 유명 괴물 중 하나인 슬렌더맨, 요거에 또 모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. 와, 소나펑 세계에 등장한 슬렌더맨이라뇨. 자, 그렇다면 슬렌더맨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. 와, 야, 시작부터 나왔네요 이거. 우와, 야밤에 놀러 갔다가 슬렌더맨의 습격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. 야밤에 데이트 딱 끝내고, 어? 랩 할당량도 딱 채우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, 예, 한 숲에서 지금 슬렌더맨을 만나버렸습니다. 잠깐만, 근데 슬렌더맨은 어떤 특성에서지? 이게 얘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. 눈 마주치면 죽는 애였나요? 아, 그랬던 것 같은데? 눈 오래 마주치고 있으면은, 죽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? 지금 여친 잔뜩 놀랐어요. 근데 여친도 악마 아닌가? 저런 괴물한테 웬만해서는 안 쫄 텐데. 어, 근데 야, 잠깐만, 이거 슬렌더맨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데이지가 계속 줄어드네요? 야, 이거 난이도가 꽤 있네. 그러면은 게이지가 슬렌더맨 턴 때 계속 줄어들거든요 제 거.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면은 깨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. 근데 첫 번째 난이도 요 정도 수준이면은, 세 번째 곡대는 좀 빡셀 수도 있겠어요. 자, 일단 첫 번째 클리어 완료. 맞아? 다음 곡. 자, 슬렌더맨이 이제 본격적인 좀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야, 좀 은사하네. 야, 이거 막공은 좀 난이도 빡세겠는데 진짜? 오, 야, 이것도 약간 느낌 이상해. 와! 자, 슬렌더맨의 눈깔 공격 시작됐어요. 계속 쳐다보면 안 돼. 정신 바짝 차려요. 잘못하면은 슬렌더맨한테 그냥 잡아먹힙니다. 오, 그 슬렌더맨이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. 나도 너 같은 친구 놀 생각 없거든. 야, 근데 재밌긴 하네. 와, 템포 올린다. 아, 잠깐만, 이게 두 번째 곡이 요정도 템포면은 살짝 불안한데요? 뭐야, 동타도 나와 설마? 아, 동타는 안 나오네 내 턴에선 다행히. 제가 동시에 누르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. 우우! 오, 후, 다행히 버텼어요 두 번째 곡도. 어? 굿럭, 행운을 빈다.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이 분위기 뭐야? 순식간에 잡아먹힐 것 같아요 이거. 자, 한번 죽어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. 뭐 죽는 모습은 똑같네요. 단박에 간다. 와! 아우! 야, 잠깐만, 이거 장난 아닌데? 게이지가 그리고, 아, 난이도 어려운데 이거.
까딱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잡아먹게 되는데요. 야! 와! 이건 아니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집중해서 갑니다, 진짜. 야, 세 번째 곡 대박이네. 뭐 난이도는 둘째 치고. 아, 게이지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든데요. 두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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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게이지 좀 벌어줘.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. 와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게이지 줄어드는 패턴은 진짜 흔치 않거든요? 와, 이거 실수하면 안 되나 보다, 이거. 아, 놓쳤다, 좀. 이건 놓치면 안 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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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다, 됐다, 됐다. 안돼! 슬렌더맨 이 녀석 역대급 보스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걸 중간중간 필살기 쓰는 것 때문에 게이지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어느정도 제 체력 벌어놓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죽어버려요. 이건 틀리면 안되겠는데? 집중해서 해보고 싶다. 아. 어! 어! 살려줘! 우와! 죽겠어요, 선생님! 와! 실수를 좀 줄여가지고요, 이거 게이지를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돼요. 그래야지 슬렌더맨의 필살기 버팁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판정은 좋아서 다행이네. 판정까지 쓰레기였다? 이거 못 깹니다, 얘. 아, 왜? 자, 이제 절반 정도 왔거든요. 아까 좀 위험했던 구간 옵니다, 이제. 아까 거기서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. 게이지 딱 걸어놓고. 아니, 뭐가 문제야? 아까 그 구간에서 절대 한 개라도 실수하면 안 되나봐요. 바로 죽네. 와, 진짜. 최근에 했던 모드 중에 가장 빡세네요. 이거 난이도 탑3 안에 들어가겠는데, 마지막 곡이? 자,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또 왔습니다. 아, 박자가 너무 빠른가? 자, 노말은 어떤 느낌일지 보겠습니다. 예, 이거. 아, 저그의 벽을 못 넘겠네. 노래 끝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. 얼마나 악랄할지. 야, 이거 내 노말도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닌데? 와! 아! 노말도 비슷한데요? 아, 저 슬렌더맨의 비명 공격이 문제야. 저 필살기 때문에 게이지가 확 줄어가지고. 실수 한 방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.
제발 살려줘요. 나 이제 그만 집으로 보내주세요. 진짜 이제 멜로디 다 외우게 생겼어. 하도 해가지고. 이 구간. 오. 야, 노마리가 넘어가진다. 야, 이거 노마도 절대 노말라이도 아니야 이거. 와! 촛불사기다! 어! 나! 네, 저는 그냥 깔끔하게 슬렌더맨한테 잡아먹히겠습니다.